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이한입니다. 드디어 1967년에 태어나신 정미년 양띠분들의 주역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른 띠들과 마찬가지로 약식으로 미리 보는 2022년 이민년 호랑이 해에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통틀어서 어떤 운이 들어올지 정확한 점사를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치겠습니다. 현재 녹화 시간은 2021년 8월 5일 아침 9시입니다. 네, 점사 나왔고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실 수 있도록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모두 호수가 나왔어요. 저는 검정색을 위로 두고 보는 편입니다. 본인이 편한 방향으로 보면 되고요. 네 번째가 바뀌었네요. 자, 현재 점사는 나온 대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상도가 좀 뿌옇게 나오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유튜브 정책 때문에 해상도가 그 가장 낮은 걸로 설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핸드폰 화면에서 영상 가장 오른쪽 위에 점점점이 보여요. 손가락 터치하시면 그 점점점 클릭하시면 품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서 거기서 고급을 클릭하신 다음에 1080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숫자를 건드려 주시면 해상도 또렷하게 보이는 설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유선은 지금 태위택이라고 하는 그 물이 졸졸졸 흘러가서 바다로 흘러가는 모여서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기뻐하는 보상이 들어오는 상반기에 개가 나왔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좀 아끼고 약간의 시련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하반기 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 뭐 그다음에 이동운이라던가 건강, 시험운, 대인관계 이런 순으로 이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괴의 이름은 태계에서 절로 바뀌었기 때문에 태지절이라고 합니다. 혹시 점사가 그 결과 자체가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조심하자, 미리 대비하자라는 의미로 이 영상을 제작했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사업이나 창업을 염두하시는 분들, 특히 사업은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상황보다 무리하게, 과하게 내 욕심이 앞서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로 그 사업을 손을 대신다거나 생소한 일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무리한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시도 자체는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제 다 책임지고 수습을 하셔야 되는데 수습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한 시도를 하시게 되면 이 일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애를 먹을 수도 있고 첫 시작을 잘못하게 되면 장기적인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는 60년 만에 모근이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명리적으로 볼 때도 가급적 이 부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동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이 좀 급해질 수가 있어요. 양띠분들이 마음이 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초조한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계속 그 집중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봤을 때 하반기가 좀 더 그런 운이 강하고
특히 이동운 중에서 이사운. 전세나 저처럼 월세로 지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가급적이면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으세요. 옮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취직이나 승진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이야기이고 이직도 현재 직장에 머무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새로운 회사로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직종을 바꾼다거나 직업과 관련된 시험, 또 승진시험, 이런 지금 통과 의뢰가 기다리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급적 하향 지원하십시오. 자격증 같은 경우도 또 어떤 학교를 늦은 나이에 다니고 싶어서 현재 자신의 위치를 좀 바꾸고 싶어서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본인의 실력보다는 조금 낮추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 좋고 본인의 실력만큼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예, 컨디션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운적으로 봤을 때 그럽니다. 물론 당연히 꾸준하게 정도를 따라서 노력을 해오신 분들에게는 보상이 있겠습니다만 합격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력보다는 실력 발휘가 잘 안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그 현재 새로운 배우자를 또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대인관계에서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성관계를 포함해서 내 마음이 한쪽 방향으로 가고 상대방의 마음도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초조해질 수가 있다는 그 뜻과 계속 연관이 되는 부분이, 괴를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미 어떤 그 결혼이나 약혼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 지금 혼자고 싱글이고 나는 지금 새로운 짝을 만나고 싶어요, 새로운 사람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상황은 새로운 인연이 잘 맺어지지가 않는 해입니다. 기존에 알고 계신 인맥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사업가 입장에서 새로운 직원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직원 채용하실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도 되지 않을 뿐더러 또 기존 직원들만큼 내 마음에 만족스러운 사람이 또 와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법적인 송사,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개인적인 송사건들도 많이 물려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립관계에서 보통 시작을 하는 것이 송사잖아요. 관제구설, 또 어떤 대립, 소송, 이런 이제 송사건들, 이런 송사건들은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진짜 끝까지 가요.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분이 너무 나빠서 결국은 법원에 고소고발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고소고발건 자체가 계속 상대방이 항소하고 내가 또 소송을 또 하고 또 맞고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꼬일 수가 있어요. 2022년도에 시작을 하셨다면 이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결론은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좀 높으실 것 같은데 건강운입니다. 개별적으로 개인들의 건강운은 모두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양띠분들은 우선은 절제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건강 자체는 무너지진 않습니다. 이건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건강이 나빠질까요? 수술을 받게 될까요? 저한테 무슨 중병이 걸릴까요? 엄청 위기의식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상담 받으실 때. 근데 전혀 그런 운은 아니에요. 하반기에 가서야 조금 이제 어떤 경고성, 건강을 꾸준하게 관리를 못하셨던 분들, 안일하게 생각하셨던 분들께는 경고성의 어떤 위기가 찾아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말 그대로 경고입니다. 절제하시고 운동하시고 식습관 조절하시고 소식하시고 이렇게 꾸준하게 잘 해오셨던 분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이 2022년도에 멀리 출타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장거리. 장거리 이동, 또 이제 여행. 고향이 아닌 전혀 다른 곳, 다른 곳에서 어떤 병을 옮아온다거나 아니면 큰 손해,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밖으로 나갔다가, 아플 수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행은 그냥 그 다음 연도로 미루시는 것이 좋아요. 큰 여행일수록. 세계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잠깐 어디 한두 달 바람을 쐬고 싶어요. 먼 도시로. 이것도 너무 장거리 여행 같은 경우는 단거리 당일치기나 2박 3일 정도는 괜찮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동을 안 하시는 것 좋습니다. 이건 정말 핵심만 말씀드린 거고요. 조심하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예,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하반기 쪽에 좀더 조심하시라는 의미예요. 이제 12달의 흐름을 이 주역계를 토대로 한 타로 카드를 제가 펼쳐서 12장을 뽑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12장을 뽑겠습니다. 사주 명리로 풀건 아니라서 간편하게 여러분도 보시기 편하도록 양력 1월부터 12월까지 12장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슈퍼챗 후원 제도가 있어요. 그 채팅방에서 보시면 달러 표시가 있습니다. 달러 표시 클릭하시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임의대로 마음에 드시는 거 구매하셔서 5,000원부터 저에게 후원을 하실 수 있으세요. 후원을 하지는 않더라도 좋아요, 구독만으로도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편하시게 지금 한달한달 뒤집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장이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12장의 흐름입니다. 해석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양력으로 1월입니다. 사람에게는 아직 새해 운이 오지 않았고 땅까지만 명리적으로 새해 기운이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달력에서는 실제로 2022년 1월이지만 기운 자체는 아직 2021년에 속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택산음계가 나온 상황 자체는 위가 여성적인 음의 기운으로 그리고 아래는 남성적인 양의 기운이 만난 셈이고요. 사업 쪽으로는 본인의 노력보다는 주변 상황에서의 혜택이 많이 들어옵니다.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선물도 받고 식사 기회도 곧잘 들어옵니다. 여유롭고요.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다가오는 사람들도 본인에게 호의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연애를 시작을 하신다거나 좋은 친구를 사귀기에도 아주 괜찮은 달입니다. 건강도 무난하실 거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2022년 운이 사람에게도 시작이 되는 정월 2월 달 보겠습니다. 이괘는 두개 막히는 산이 포개어져 있는 관이산이라고 하는 괘입니다. 이 관이산이 막혀 있다는 뜻은 뭐냐면요. 산이 두 개가 포개어져 있는 부분이고, 2월 같은 경우에는 새해가 시작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운 기운이 남아 있어요. 이건 이제 명리적인 해석이고, 주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좀더큰 힘을 내기 위해서, 본인이 잠깐 머물러 있어야 하는 달입니다. 30일 내내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정작 자신의 자산보다는 굴려야 되는 현금이 부족할 수 있고 공과금 내는 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외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굉장히 뭔가 있을 거야. 뭔가 그 재산이나 자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의 속사정을 모릅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당장 쓸 돈이 없어서 허덕허덕 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도 초조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판을 벌릴 수가 있고 아직 이동할 때가 아닌데 굉장히 분주하게 이것저것 판만 벌린 상태에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하나에만 집중하시고 아직은 이동하시기에는 때가 아닙니다. 힘을 기르시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직, 이동, 새로운 일 시작 이런 것들은 다음번으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관계는 나쁘지 않고 건강은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월달 보겠습니다. 지풍승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요. 윗괴는 그 못마땅하더라도 받아들이고 따라야만 하는 그 땅이고 아랫괴는 큰 에너지가 불어서 이렇게 바람처럼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발전하는 상황이고요. 이걸 지풍승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3월달 상황은 이제 봄이 좀 더 깊어지고 본인이 발전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고 새로운 곳으로 옮기고 싶으신 분들 이직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 어쩔 수 없는 이직이다 하시면 이때 옮기세요. 차라리 3월달에. 그리고 새로운 인맥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딱 이동하시기가 좋습니다. 이사를 가셔도 되고 이동을 하셔도 되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는 훨씬 많은 이득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자, 이제 봄의 마지막 달, 명리적으로는 4월을 보겠습니다. 4월, 5월부터는 여름으로 들어가요. 자, 4월은 소통이 잘 안 될 수 있겠네요. 이게 천지비라고 하는 괴입니다. 윗괴가 땅이고 아랫괴가 받아들이고 못마땅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땅이 나왔습니다. 따라야 한다. 4월에는 상황이 사람들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체적으로 금전은 전달에 비해서는 넉넉한 편은 아니세요. 그리고 본인이 수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자잘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도와주실 분들이 나타나서 그때그때 도움을 분명히 받게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상사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인맥들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실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과 거래를 트거나 대화를 하셔야 되는 상황 자체가 많이 꼬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알고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민하고 센스 있는 분들을 함께 일하시는데 참여를 시키시고요. 상대방 뜻을 내가 잘 읽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또 내 뜻, 내 의중을 상대방이 왜곡해서 받아들인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떨어질 수가 있는 달이고 대인관계 부분에서는 새로운 사람들과만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5월달 보겠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행사가 많죠. 5월에는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내실을 좀 더 다져야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윗괴는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아랫괴는 태양이 뜹니다. 새로운 사람들보다는 내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동보다는 기존에 하고 계신 일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과는 이 5월달에도 잘 맺어지지 못하는 흐름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도 4월달, 5월달은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5월달 자체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가인계가 막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이런 괴는 아니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실 거고 또 사고 싶은 것도 사실 거고 금전적으로는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서
이제 계속 앞서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영광이 빛을 가릴 정도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경쟁 심리가 발동이 되고 그동안 조직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셨던 분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배우예요. 그동안 본인의 그 영역에서는 누군가가 내 연기 실력을 따라올 자가 없었는데 호적수가 나타난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건강을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 경쟁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상반기 6월달 보겠습니다. 이게는 윗개가 불이고 아랫개가 이제 이건 호수거든요. 이걸 화택교라고 읽습니다. 화택교가 나왔다는 것은 방금 전에 풍화가인 괴 다음에 나오는 곧바로 이어지는 괴인데 역시 이것도 서로 아주 비등비등하게 겨루고 경쟁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등을 돌리는 상황이고 이 괴의 모양 자체가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이직을 하시기 전에 기존에 다니던 직장, 내가 하던 일,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고, 싸우지는 마세요. 설령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거래처 사람이나 내 동료, 내 상사와 의견을 막 감정을 섞어가지고 싸우시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나가는 돈은 좀 줄이셔야 되는, 아껴야 하는 달이고, 대인관계는 그만큼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감정 소비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 소비가 많아짐으로써 현명함을 내 눈을 가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먼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 감정을 누르시고 큰 일을 위해서 작은 것을 좀 많이 희생을 하시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높은 달입니다. 자, 이제 7월 달 보겠습니다. 이 7월은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여름 휴가가 들어온 달이죠. 이 괴는 산뇌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괴가 나왔습니다. 윗괴는 막히는 산이고 아랫괴는 어마어마한 천둥번개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외향을 뽐낼 수 있는 달이기도 하고 직장인이나 사업가분들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그 빛나는 실적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달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단기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치울 수 있고, 또 실제로 좋은 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운이 좋은 게 들어오니까 긴장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직언을 하실 때, 조언을 하실 때, 선을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그 사람이 편하다고 해서 막 이말저말 함부로 하시게 되면 큰일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시면 됩니다. 7월달은. 그것 말고는 큰 거는 없어요. 건강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먹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식중독 같은 거, 뭐 김밥이라던가 상할 수 있는 음식들, 배탈 날수 있는 음식들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제 8월달 보겠습니다. 이 8월달은 윗개는 바람이 불어서 올라오고 아랫개는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는 땅이 나왔어요. 이 괴를 풍지관이라고 읽습니다. 8월은 이제 휴가도 갔다 오시고 다시 일에 집중하시는 달이잖아요. 근데 다 이제 원만하고 금전적으로도 나쁘지는 않아요. 필요한 돈은 그때그때 생기는 날이거든요. 운 자체가. 그리고 대인관계도 나쁘지 않고 기존 하시는 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직을 하신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확장을 하신다거나 새로운 일에 손을 들때 정말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알고 계신 상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평소보다 굉장히 냉정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이나 알고 있던 친구에게 내 물건을 팔거나 거래를 하시게 되는 상황. 그래서 알고 지내니까 그냥 대면대면 넘어가신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일반 손님들과 거래하듯이 똑같이 꼼꼼하게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애정관계나 대인관계는 좀 많이 느려져요. 속도 자체가. 그래서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애정관계, 대인관계, 부부관계 이런 부분들은. 건강은 크게 나쁘진 않고요. 이제 가을이 깊어지죠. 9월달.
명리적으로는 8월보다 가을이 들어오고 입추 때문에 이제 9월달 보겠습니다. 9월은 정말 좋은 괴가 나왔거든요. 이 괴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괴입니다. 하늘 위에 태양이 떠 있어요. 그리고 큰 뜻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9월은 이제 뭐 추석도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 가을이 익어가는 달이기 때문에 보상과 혜택이 들어오죠. 이 괴 의미대로. 양띠분들께는 큰 것이 들어오니까 큰 재물도 들어오고 왕성한 기회들이 많이 들어와요. 일다운 일을 하지 못하고 기회를 얻지 못했던 신입사원이나 인턴사원 입장으로 대입을 해드리자면 드디어 내 일을 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직에서도 기회가 들어옵니다. 너무 무리하게 일을 벌이시면 안 되고요.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단체로 일하시는 분들께 상당히 많은 기회가 들어와요. 동업을 하시거나 팀업을 가지고 이렇게 팀 협업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더 많은 기회가 들어오고 상당히 많은 금전이 들어와서 풍요롭습니다.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고요. 내 가족 때문에 돈을 지출할 수 있어요. 명분이 뚜렷한 돈들이기 때문에 나갈 곳들이 다 정해져 있고 내 가족들의 생활비, 내 가족들의 어떤 병원비, 내 가족들의 어떤 공식적인 상황들 때문에 돈을 썼으면 썼지 비공식적인 전혀 다른 제3자를 위해서 내가 돈 쓰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갈 텐데 체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가을 되면서. 그 다음에 10월달 보겠습니다. 10월은 내풍왕이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윗괴는 천둥번개, 아랫괴는 바람이 불어들어오는 부분이고요. 한결같습니다. 위험도도 없고 사건 사고도 없고 이 10월달은 조용하고 오히려 재미없을 수 있는 흐름이에요. 한결같다. 기존에 해오신 대로 해오셨던 분들은 10월달에 아주 괜찮은 실적이 들어오고 다만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에는 부족한 달입니다. 이 10월에 늦었지만 어떤 건물을 좀 더 세운다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땅을 보러 다니신다거나 상가를 하나 더 올린다거나 법인을 하나 더 낸다거나 이런 새로운 계획들, 새로운 사업들, 기존에 하시던 일을 그냥 쥐고 집중하시는 것이 더 낫고 기존에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은 이직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직장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인관계도 나쁘지 않고 질병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달이에요.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시지 않은 분들, 자세가 평상시 나빴다거나 허리가 좀 많이 아팠다거나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병원비가 좀 많이 나갈 수 있는 달이고요. 이제 겨울이 들어오는,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달 보겠습니다. 택천쾌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이 윗괴는 호수이고 아랫괴는 하늘입니다. 결정을 미루시면 안 되고 드디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괴의 핵심인데요. 11월은 양띠분들 생각을 하셨을 때 금전운이나 사업운 쪽에서 꾸준하게 쌓아오셨던 분들은 아주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갑자기 누군가의 일을, 인수인계를 급하게 받거나 갑자기 떠하는 상황, 내가 누군가의 일을 수습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손을 떼시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무한정 그냥 보류를 하시던지. 그리고 너무 상대방들에게 끌려다니는 어떤 상황이 있으신 분들,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라면 끌려가고 저 사람이 이렇게라면 거기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결정권도 없고 끌려다녀야 되는 상황, 그런 분들은 정말 네네 하고 그냥 진짜 빠져나갈 구멍 잘 생각해 놓으시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수동적으로 그냥 끌려다니시면 돼요. 대신에 보증 서지 마시고 다른 사람 일에 함부로 나서지 마시고 사인하시거나 도장을 찍는다거나 이런 일들은, 특히 인감 들어가는 일들, 돈과 돈이 오고 가는 서류가 들어가는 일들, 법원에 내는 송장이 오고 가는 일들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평상시보다. 그만큼 대인관계는 꼬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미루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몸의 질병에도 관련되는 이야기이고요. 또
일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빨리 내가 쳐내야 되고 끊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끌려다녀요. 그럼 안 됩니다. 이별할 때가 됐으면 보내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그 직장과 이제 그만 관계를 좀 끊고 싶어요. 그러면 11월에는 이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직장과 퇴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행히 12월, 이 연말 행사가 많은 이 마지막 달에는 아주 좋은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뇌수회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요. 윗괴는 천둥번개가, 그리고 아랫괴는 막히는 물입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들이 눈 녹듯이 사르르르 풀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적으로는 굉장히 바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솜씨가 아주 뛰어난 분들과 인연이 계속 맺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도 이직의 기회를 놓치셨다 하시는 분들은 12월에도 큰 기회가 들어와요. 옛날 직장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그 발령을 받으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그런 분들은 또 다시 이동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12월에도 이동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또 사전에 몇 달 전에 잘 보지 않고 흐지부지해서 그냥 넘겼던 어떤 서류가 있다면 이번 달에 꼭 한 번쯤 다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들어오는 기회들이 크고 들어오는 돈들이 많고 연애운도 강합니다. 그런데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를 포함해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진중하고 솔직해야 상대방의 뜻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12달의 흐름을 제가 한번 또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도는 큰 위기는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만 잘 하신다면, 아까 마지막 괴 보셨던 것 같이 내수의 괴가 나왔었잖아요. 이 괴처럼 훌륭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해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깨비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